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불황이 크게 덮치게 되면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이 급감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난리법석이 벌어지죠. 봉급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절박감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압박감으로부터 좀 자유롭죠. 그러나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황의 가혹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면 정말 치욕하던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 40의 직장 생활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개척한 이후 한 20년 정도 자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크고 작은 불황을 겪고 연세가 한 70대, 80대까지 자기 사업을 잘 건사하신 분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존경심도 생깁니다. 얼마나 그동안 일이 많았을까 그런 마음가짐도 들죠. 이 난세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어느 자리에 있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상황을 의도적으로 분식하거나 자신의 바람에 꽤맞춰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불안 같으면 마땅히 해결해야 할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다. 삶이 그러하지만 불황에도 한 인간의 정신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되면 안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렇게 되죠. 다수가 각기 마련인 이런 분위기로부터 적절한 방어벽을 세우고 불황 탈출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적절한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 불황 탈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황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여러분, 불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황은 평균적으로 기회의 양이 줄어드는 시대를 말한다. 호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황은 평균적으로 기회의 양이 많은 시대를 뜻한다. 줄어들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죠. 불황에서 기회는 항상 있죠. 삶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이랬던 줄어드는 기회 속에 승리하는 쪽이 어떻게 쓸 거냐. 결국 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불황이라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기회는 있다.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원점에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그런 방식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무난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으면 더 그걸 계속 하려고 하죠. 그러나 불황이 오면 여러분 딱 중지해야 되는 거죠.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원점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품, 영업, 원가, 인력, 고객,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 다시 생각하다 보면은 가져가야 될 것, 버려야 될게딱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우선 빼기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뭘 가져갈 것인가, 뭘 그냥 버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더 하는 데 익숙합니다. 기존의 것들을 모두 가져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걸 버리는 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버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 상황이 닥치면 뒤집어야 되죠.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살릴 것인지, 뭘 줄일 것인지, 더하기 전에 우선 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오랫동안 고성장기를 통과해 왔다면 이번 기회에 꼭 갖고 가지 않더라도 좋을 법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걸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극심한 불황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는 성공해야 하는데. 새 출구를 찾아낼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죠. 새 출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상당한 행운이 함께해야 되죠. 극심한 불황에 새 출구를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 축소를 해 나가다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겠죠.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대부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문제 해결 아이디어들의 행태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출구 찾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죠. 사람은 딱 벼랑 끝에 섰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동념을 뛰어넣을 수 있는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절실함이나 절박함이 있어야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무조건 불황이 되면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 에너지, 집중, 호기심, 열정, 모든 것을 출구 찾기라는 부분에 쏟아부어야 되죠. 그래야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된 건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출구 찾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 점점 쪼그라들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기회의 접촉면을 계속해서 넓혀야 된다. 자신의 분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새로운 출구를 찾은 사람을 면밀히 조사하고, 새로운 출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든 걸 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성공 사례, 계속 하다 보면은 새로운 출구나 문제 해결책이나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죠. 요컨대, 극심한 불황은 투지를 갖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데서 하나씩 실마리를 풀려나갈 겁니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사라지겠죠. 불황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